캠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동서양에 걸쳐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이 남긴 말입니다. 대제국을 세운 영웅답게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언도 시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자기만의 울타리를 잘 가꾸는 게 오히려 확실한 성공이 되기도 하고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지친 사람들은 일부러 퇴근 후에 자기만의 성을 쌓고 단절을 택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반대로 더 많은 관계와 경험 속에서 인간적으로 한층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르냐 정답을 가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걸 파악하려는 자세만큼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길을 가든 멈추든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문득 접한 칭기즈칸의 격언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740만 제외동포의 동향을 통신원과 현지 방송인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이신 강의현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궁금한 것이 몽골의 날씨거든요.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좀 덥습니까?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 다소 긴 몽골 현지이긴 합니다만 올해 2019년 여름을 맞아 몽골의 들판이 푸르디 푸른 초원으로 변했습니다. 몽골에서는 1년 4계절 중에 6, 7, 8월이 가장 온화한 계절입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바로 이 여름에 해마다 국가의 여름 축제인 나담 페스티벌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바로 이 나담 축제가 몽골의 할트마깅 바트톨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국 외교사절, 내외신 기자단, 몽골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지난달 11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 중앙경기장 나담 스테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돼 사흘 동안 진행된 바 있습니다. 몽골은 지난 1921년 몽골의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7명의 몽골의 봉건 제후들이 주최해오던 전통적인 행사, 즉 씨름경기, 말경주, 활쏘기 겨루기 등 세 종목 체육대회를 국가행사인 나담축제로 승화시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1년 뒤인 내년 2020년 몽골 나담축제도 역시 같은 날인 내년 7월 11일에 개막됩니다. 네. 바야흐로 이 8월에 몽골 전통가옥 게르 지붕 위에서는 유제품들이 태양볕에 익어가는 중이고요. 현재 몽골 주간 평균 기온은 섭씨 영상 30도로서 완연한 여름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몽골의 그 목가적인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 섭씨 30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꽤 높은 온도거든요. 그래도 이제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찜통 더위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한국처럼 찜통, 뭐 무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덥지만 견딜만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선선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날씨 속에서 몽골의 한인 동포들이 한데 어울리는 체육대회가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 한인의 주최에 2019년 몽골 한인 동포 체육대회가 지난 8월 3일 토요일에 개최됐습니다. 올해 몽골 한인 동포 체육대회는 마라톤, 신선 골프대회, 걷기대회 등 3개 종목 통합체육대회로 진행됐습니다. 본 체육대회에서 단연코 눈길을 끈 것은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테레지 국립공원 일원에서 치러진 마라톤 종목 경기였는데요. 본 마라톤 종목 경기는 지난해에는 한반도 평화기원 한몽골 총원 마라톤 대회라는 이름으로 애초에 독립적으로 치러진 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2019 몽골 한인동포체육대회에 포함돼 같이 치러졌습니다. 본 마라톤 경기에는 몽골 한인동포들은 물론 한국에서 몽골로 날아온 국내 마라톤 동호인 200여 명, 몽골 마라톤 전문 선수 300여 명 등 총 500여 명 이상이 출전을 했고요. 특별히 지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북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한편 본 마라톤 경기는 몽골이 평균 해발 고도 1350m의 고지임을 감안해 5km, 10km, 하프 마라톤 등 3개 코스로만 진행됐고요. 시상식은 전문 선수 부문과 동호인 부문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예. 남녀 우승자에게는 양 한 마리가 부상으로 수여됐고요. 예.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과 기념품이 수여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재밌네요. 아무튼 고지되니까 이제 풀코스를 완주하기는 힘들 테고, 아, 우승자에게 양을 한 마리 줬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나 항공사가 그 최근에 이제 인천과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동포 여러분께서 특히 많이 반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달 9일부터 인천 몽골 울란바토르 항공 노선에 신규 추항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몽골 두 나라 항공 당국은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그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인천 울란바토르 왕복 노선 운항을 복수항공사 운항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 울란바토르 왕복 노선의 대한항공 독점 운항체제가 28년 만에 깨졌습니다. 그동안 한몽골 두 나라는 지난 1991년 한몽골 상호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인천 울란바토르 항공노선 운항을 각각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몽골의 미아타항공만의 주 6회의 독점 운항체제로 고수해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천 울란바토르 왕복 항공노선 항공권 가격이 비행시간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서 최고 2배 이상 높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한편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의 몽골 노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취항 덕분에 인천 울란바토르 왕복 항공권 가격이 최근 20% 인하됐습니다. 이런 까닭에 현재 몽골 한인 동포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몽골 노선 취향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몽골과 한국을 오가는 우리 동포들 조금은 네, 조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두 나라를 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진작에 좀 이렇게 됐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몽골 현지에서 그 다방면으로 항공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여름을 맞은 몽골 현지에서 다방면의 한몽골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사단법인 제주 올레가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서울의 거리에 몽골 올레 안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네. 이 몽골 올레 안내센터는 몽골 올레길을 여행하는 올레꾼들을 위한 종합 안내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몽골 올레길은 여러 명 이상의 그룹 여행자들만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단법인 제주 올레는 향후 개별 여행자들도 쉽고 안전하게 몽골 올레길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고요. 몽골 올레 안내센터는 이와 같은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경상남도 함안군이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 항월구에 수박재배시설 하우스 준공식을 갖고 우리나라 함안수박의 몽골 진출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남 함안군은 몽골 울란바토르 항월구와 지난 2011년 대결을 맺은 이후에 해마다 상호 교차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광역시 남구는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 성기노 해랑구와 만주르후쿠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옷 보내기 행사를 대구 현지에서 펼쳤습니다. 실상 대구 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2014년부터 15년 동안 몽골로 사랑의 옷 보내기 행사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전달될 물품은 지난 1년 동안 남구 주민들이 기증해온 동복, 춘추복 위주의 의류, 학용품 등 재활용 가능 물품 70박스 정도입니다. 생필품 공장이 열악한 몽골 현지에서 본 한국산 의류, 신발류 그리고 특히 학용품 등은 몽골 현지의 저소득층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2019년 8월 이번 달에도 다방면의 한몽골 교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그 하만군의 하만수박, 이 몽골 현지에서도 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몽골 현지에서 벌이는 해외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9년 캠퍼스 여름방학을 맞아 몽골 현지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예 몽골 해외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각 대학이 교육, 문화예술, IT,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요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몽골 현지에 파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K-POP 태권도 전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의 IT 프로그램, 몽골 현지 대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환자 진료 등의 의료 프로그램 등으로 집약됩니다. 현재까지 몽골 현지로 학예 해외 봉사활동에 나섰거나 활동을 이미 종료한 우리나라 대학은 강릉원주대학교, 한남대학교, 북경대학교 등이고요. 다른 대학 재학생들의 몽골 입국도 8월 말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현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부디 이 한국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향후 몽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외교관이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길강묵 참사관이 최근 몽골 정부로부터 알탄가다스 어덩, 즉 우리나라 말로 몽골 북극성 훈장을 수훈했습니다. 네. 몽골 북극성 훈장, 즉 알탄가다스 어덩은 몽골 대통령이 몽골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몽골의 국가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법무부 주재관으로 몽골 현지에 부임한 길강묵 참사관의 본 훈장 수훈은 그동안 한국 방문 4층의 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과 이로 인해 한국 사증에 대한 몽골 사회 인식 개선, 한몽골 두 나라 사이의 신뢰 구축에 기여한 점을 몽골 정부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군요. 서울에서 개최된 2019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국제학술 대회에 몽골 현지 한국어 교육자들도 참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가 주최한 제5회 국제학술 대회가 지난 7월 20일 토요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 플라자 404호 강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됐는데요. 몽골 현지에서는 정순훈 몽골 후레정보통신대학교 총장, 최용기 몽골 민족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강회산 몽골 인문대학 교수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세계한국어교육제협회를 비롯해서 한국종이문화재단과 숙명여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이 공동 주최해 국외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자 양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를 열렸고요. 박이정 출판사와 해외 동포 책번역의 운동협의회에게 공동 후원했습니다.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2013년 재외한국어교육자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현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 즉 교수 그리고 교사들 간의 상호협력과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13년 8월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 학술단체로서 현재 미국 이스턴 미시건 대학교 신용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네. 울란바토르의 강의현 통신원과 함께했습니다.